야, 이거 뭐 우리 경찰서 단골 손님들이 이거 또 오셨구만 이거. 야, 안부선 씨 들어오세요. 어머, 나 장사하네. 나 장사하네. 어머, 김영사, 오랜만. 아, 시끄러워요, 좀. 어? 시끄럽고. 그 오늘 그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는 그 총각은 왜 껴안고 또 난동을 부린 거예요, 또? 아니, 그 총각이 먼저 꼬리를 쳤다니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, 정말. 그 점원이 지금 당신 고소한다고 난리도 아니야, 지금. 아니, 누가 누굴 고소를 해? 내가 먼저 고소할 판이야. 아니, 그 총각이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말이야. 내가 소비자 고발에다가 고발하려 그랬어. 아, 그래요? 그럼. 어떻게 불친절했는데요? 아니, 내가 운동화를 샀더니 운동화를 친절하게 신켜주더라고. 네. 점퍼를 샀더니 점퍼를 또 이렇게 입혀줘. 네. 내가 욕심을 좀 부려봤어. 무슨 욕심이요? 속옷을 샀어? 에이, 진짜. 그런데 짠 없더라고. 아니, 지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. 그러더니 나보고 한 바퀴 돌고 오래. 내가 돌아버리게 생겼는데, 있잖아. 아, 시끄럽고. 그냥 저기 앉아있어, 일단. 에이. 알았어, 알았어. 징징대지 마. 거기 뭐 떨어진 거나 주워줘. 뭐가 떨어졌는데? 아니, 거기 떨어졌잖아, 거기. 뭐가 떨어졌다는 거야, 자꾸. 어머, 오늘은 이름 있는 거 입었네. 에이, 진짜! 아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앉아있어, 그냥 거기. 알았어, 알았어. 징징대지 마. 아, 이상한 사람이야, 진짜. 자, 다음 저 고소년 씨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고소년입니다. 아, 예. 저 고소할 게 있으시다고. 예, 예. 예. 며칠 전에 집에 가는데 예. 제 친구에게 번호를 따간 헌팅남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. 아, 그러니까 그 당신 번호를 안 따갔다고 지금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? 아니요. 그런 게 아니고요. 예. 예. 아니, 그런 게 아닙니다. 예, 예. 또 제가 좀 약간 차갑고 냉정한 인상이라서 남자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니, 그런 게 아니고요. 예. 그러면 그 뭐 때문에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, 지금? 예,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예, 예. 첫째, 그분이 제 친구에게 번호를 따가는 과정에서 제가 겪어야 했던 5분간의 허리의 고통과 정신적 지루함을 보상받고 싶은 것이고요. 네. 두 번째, 그분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. 아니, 그 아이스크림 먹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, 그게? 아니, 물론 아이스크림 먹은 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. 아니,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요? 그럼 네. 뭐가?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굳이 그 아이스크림 먹었다는 행위 자체가 예. 다분히 억지스럽고 고의적인 마초적 남성성의 과시로 보여졌고요. 네. 저희 두 명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는 행위를 보면서 저는 강한 성적 뉘앙스와 성희롱의 의도를 대뇌의 전두엽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어머, 세상에, 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. 아이. 죄송한데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조용히 계세요. 당수로 쳐버리기 전에. 어머, 상또라이가 왔어. 어머, 저는 2차 가해자로 고소하겠습니다. 아니, 뭘 고소해요? 처리해 주십시오. 아, 있어봐요. 그러면 그 당신은 이거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거 안 핥아 먹고 이거 어떻게 먹어요, 그럼 이거? 전 이렇게 먹습니다. 어떻게? 어머! 에이, 가지 안다, 진짜. 어머, 세상에. 너 물건이다. 야, 일로 와봐. 어머, 상또라이가 왔어. 아유, 지금 앉아있어요, 그냥. 아유, 어머, 미치게 됐죠. 자, 다음 저 김털복숭이 씨 들어오세요. 아이고, 언제까지 어깨춤만 추게 할 거야? 진짜. 어머, 야, 힘 좋다, 야. 아니, 잠깐만 있어봐. 아니, 지금 당신 무슨 선량한 시민이야, 지금? 에? 아니, 그 잠수복 입고 한강에 왜 뛰어든 거야? 거기 수영 금지인데. 우리 남편이 내 까똥을 씹잖아. 에. 어? 내가 삐져서 잠수 탄 거야. 잠수. 아니, 그럼 그 잠수 타려고 잠수복 입고 한강에 잠수한 거야, 그래서? 밀당 줄다리기 밀당. 그래서 밀당 그 성공하셨어요, 그래서? 아, 이거 봐. 아, 뭐 장어 정식 먹었다고 일찍 들어야 되잖아. 이런다고 헤헤거리면서 이모티콘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. 아, 그럼 뭐라 보내야 되는데? 잉큐 디귿큐. 디귿큐는 뭐예요? 오키도키. 에이, 나 진짜. 어머야, 깜짝이 갔다 갑자기 왜 그래요? 귀에 물. 에이, 진짜 놀랬네.
아우 뚫렸다 뚫렸어. 아유 진짜 답답하다. 아이, 가만히 있어봐. 뭐야 또. 어 아들 엄마가 지금 아빠랑 밀당 중이라서 오이 소박이는 못 해줄 것 같아. 엄마 마음이 용서질 않아요. 안 그럼 엄마가 허락허락해 보이잖아. 안 된다. 안 된 이놈이 시키야 그냥. 어 말이야 방구야. 어 오이 소박이야. 나 내가 소박 맞게 생겼는데 말이야. 어 뭐? 아니 그걸 지금 엄마 보고 해달라 그러면 어떡해. 아 나 지금 알았어 일단 끊어봐. 아유 나 빨리 보내줘요. 에? 급하게 떠날 때가 있어. 아 갑자기 또 어딜 떠난다 그래 또. 아 지금 동해바다 떠나야 돼. 에? 아 동해바다 갑자기 왜 떠나 지금. 우리 아들이 고래 잡아달래잖아. 에? 자기 친구들은 저 지난 방학 때 다 잡았대. 아니 그 방학 때 잡은 고래가 그 고래가 아니잖아요. 고래? 에? 아니 그럼 그 고래가 아니면 무슨 고래야?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어머 아이고, 그 분야 또 내가 전문가잖아. 내가 알려줄게. 어? 고래! 아 나 진짜 거기 내가 어? 어? 뭐야? 아니 지금 아니 뭐라 그랬어요? 어? 아니 뭐라 그랬길래 반응이 이래? 아니 너 이름 있는 거 입고 왔다고. 에이 나 진짜 아이 뭘 상상하는 거야. 이분들은 성희롱죄를 고소하겠습니다. 뭘 아니라고 맞춰. 여자 맞춰. 여자의 척.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. 가만히 좀 있어요 제발 좀. 난 죽어야 돼.